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케이니가 아빠킹님의 경기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금 전적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킹. 아, 482전 471승 97%. 아, 현재 아시아 랭킹 1위 아빠킹입니다. 자, 상당한 배틀 포인트 24,581. 캐릭터 사용 빈도수는 일단 미나토가 제일 많았네요. 아, 돌아온 미나토. 아, 사실 미나토 하면 아주르인데 미나토는 과거에서 아빠키님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었죠. 빠주르라고 별명 붙었었나요? 빠나토라 불렀었나? 아무튼 그래서 미나토를 그만큼 잘 써서 아주르의 미나토를 뺏어왔던 분이었거든요. 자, 과연, 반면에 지금 케이님의 랭킹이 8입니다.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바로 경기 모드로 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랭크 8. 랭크 8대 랭크 24의 경기. 자, 아닙니다. 1위와 8위의 싸움이 아니고요. 케이님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인가요, 설마? 케이님도 상당히 고수입니까? 아, 그래요? 케이님 상당히 잘하신다네요. 아, 케이님은 영원한 만화 경찰이라는 사스케. 자, 그리고 서포터로는 미나토.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사스케 플레임이. 누가 번역했는지. 그리고 아빠키님은 지금 우타카타. 아, 오랜만에 든다 우타카타. 우타카타의 데이다라를 지금 서포터로 넣었거든요. 데이다라는 아마 인술 때문에 넣었을까요? 아, 일단 그분이 떴습니다. 데이다라 나왔고요. 그냥 리더 체인지가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데이다라와 우타카타는 압박킹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를 외우시면서 보세요.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비주얼이 없으면 압박킹이다. 캐릭터가. 비주얼이 없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컨트롤이 좋다 그러면 압박킹이에요. 야, 굉장히 지금 보글보글로 지금 거의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죽이는 게 아니죠, 사실 저런 플레이는. 상대의 지금 정신력과 집중력을 계속해서 소비시키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죠. 좋습니다. 지금 미나토 나서랑 그냥 들어갔고요. 떨어지면서 기폭차 좋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뭐 케이님의 못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케이님도 상대가 나를 갉아먹는다면 계속해서 조금 경기를 좀 길게 보고. 케이님도 집중력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카운터 좋고요. 자, 화둔. 자, 좋습니다. 가드 깨질 것 같은데요. 아, 나선한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정말 뭐 데미지를 많이 줘서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빠키님이. 딱 보면 상대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걸 계속 캐치해내는 능력이 좋아요, 지금. 대시 박아버리려면 가서 한대 때리고. 이런 플레이들 있죠? 뭐, 상대에게 진짜 극딜을 주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이길 수 없는 카드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계속 캔슬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잡기. 아, 지금 뭐 저거 계속 쓰면서 상대가 그거예요. 내가 저러고 있으면, 오래 떠 있으면 상대가 뭔가 한다. 너의 한 수를 보고 들어가겠다, 그거거든요. 오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비눗방울 공격에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데이다라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우타카타. 지금 뭐 잡기 쓰려고 그랬나요? 자,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아. 그렇죠, 이거예요. 계속 극딜 가야 돼. 무조건 극딜 가야 돼. 지금은 케이님 할수 있어요. 압박킹 간단합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것만 막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바꿔치기 없어서. 이거 보세요. 자, 상대가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 이거야, 압박킹은. 와봐, 와봐. 나 바꿔치기 없어. 와볼래? 한번 와볼래?
들어와봐. 이거 보세요. 들어오는 것만 막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극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카드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유미르님이 극딜의 경기를 보여줬다면 고문의, 아, 0초 돼서 이겼어요. 진짜 고문의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바킹. 아, 결국 살아있지만 카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된다면 원다운은 앞바킹이 만들어냈고요. 야, 저 시간이 다 쓰기가 진짜 애매한 게 저게 말 200초지 1초에 2초입니다. 그러니까 200초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고 모든 경기를 다 쓴다 그러면 400초겠죠. 자, 이건 좋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걸렸어요. 일부러 계속해서 연타를 가는 건 비연타. 사실 K님도 비연타를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무조건 앞바킹이 또 받아친다는 얘기죠. 한번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깊숙이 심장까지 파버려야 돼. 아, 이건 좋아요. 지금 이건 좋습니다. 나선환이 들어갔나요 방금? 자, 이건 좋습니다 K. 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습니다. 아, 카운터 좋고요. 자, 바꿔치기 많습니다 케인. 어떻게 하면 앞바킹이 바꿔치기를 줄일 것인가, 그런 거 좀 유도하는 경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 계속해서 수리검 날리고요. 그냥 앞바킹님의 경기는 그냥 고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뭐 죽일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죽일 생각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쵸? 아, 이제는 근데 좀 갉아먹어서 죽긴 죽을 텐데. 자, 케이님 이제는 좀 들어가야 돼. 이제는 들어가줘야 돼. 근데 눈에 보이게 들어가면, 와, 이게 왜 맞아? 와, 뭐죠 지금? 아, 지금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못 봤거든요. 맞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아, 인술이 들어갔구나. 아, 저기서 인술이. 아니, 근데 데미지가 저렇게까지 난다고? 그 한 방에 죽을 만한 피는 아니었는데. 좋습니다. 또 마지막엔 또 파워풀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아빠키님이 K님을 상대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사람 같은 재미가 없어요 경기가. 약간 알파고 같은 느낌. 그쵸? 이기긴 이깁니다 하지만 약간의 그런 뭐랄까 사람미가 없는 느낌. 진짜 강한 느낌. 진짜 알파고 같은 느낌. 나루토 리그의 아빠고. 아, 미친. 그렇군요. 아빠고. 아빠고 괜찮네. 아빠고. 그렇죠. 원래 아빠는 강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간다. 무조건 다 해치운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이디 뜻도 비슷해. 아빠킹. 그걸 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 경기는 영규님과 노가리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강전 매치는 영규님과 16강전 매치는 영균이가 노가리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시는 분이 아빠킹님한테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 랭킹 1위와 붙어서 과연 4강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경기 제가 볼 때 영균님이나 노가리님이 모든 걸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내가 오늘 가서 뭐 간다 이거보다는 진짜 리그에 좀 적응하는 느낌으로 진짜 최선의 경기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이 캐릭터만 좀 가릴 수 있는 화면을 좀 다음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아예 화면 이렇게 가리니까 좀 시청률 떨어질 것 같아. 이따가 좀 살짝 준비를 하던지. 와, 사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향 사회띠 영규님은 쿠시나의 서포터로는 토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저 둘은. 자, 그리고 자, 노가리님께서는 사스케 미나토를. 야, 이건 뭐 부부전. 약간 부부전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가리님은. 그쵸? 바로 미나토를 바꿨거든요 지금. 그쵸? 숟가락 살인마입니다. 후라이팬 살인마. 절대 쿠시나를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돼. 잠깐만,
노가니니 퍼펙이거든요. 이 종, 야, 영규님 이렇게 무너질 만한 선수가 아닌데, 내가 알기론. 상당히 좀 실력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퍼펙이에요, 아직도. 와, 이렇게까지 무너질 만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자, 뒤에 서포터 있다는 거 모르면 안 돼. 아, 못 봤어요. 뒤에 서포터. 미나토 나선한 있는 걸 못 봤어, 지금. 어. 자, 많이 흔들리는데, 좀 생각보다. 카운터택 좋습니다, 영균. 자, 영균님, 우리 오비토, 아니, 저기 뭐야, 토비를 좀 써야 되겠죠? 어. 저렇게 멀 때 사실 토비를, 지금 토비를 쓰고 갔거든요? 이러면 이제 공중에 떠버리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 노가리님 떠버렸잖아요. 토비를 쓴 걸 알기 때문에. 어. 자, 가득 깨긴 했는데. 조금 더 토비를 좀 들어갈 수 있게 써야 돼, 영균님은 지금. 너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도 보세요. 지금 노가리님 보면은 일부러 2단 점프를 하잖아. 저거는 왜 저러냐면 토비를 쓸 때마다 뜨는. 야, 노가리! 와, 제가 볼 때 이분 좀 하시는 분인데요, 게임을. 여유롭고 일단은 서포터를 보는 눈이 넓잖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게임을 하신 분이야. 어, 게임을 안 하고선 이렇게 시야가 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면 시야가 여유롭거든. 아, PC 고수야, 이분이? 아, 어쩐지 내가 딱 봤는데 이분은 진짜로 처음 봐. 나 정말 데뷔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PC 넘버원이야, 이분이? 진짜? 아, 그러면 이따가 풀스 원, 풀스 퍼 때, 풀스 퍼와 PC 넘버원끼리 붙는 거야? 아빠 기님이랑? 아, 근데 물론 영규님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져주기 바랍니다. 자, 벌써부터 보고 싶고. 자, 하지만 그래도 영규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만한 선수가 아니라고. 어, 이제 조금, 이제는 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상대가 지금 체력이 아직도 두 줄입니다. 자신이 원다운이 먼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의 이성 잃었어요. 거의 인술 성애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영규님. 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어. 아, 지금 정신을 놓고 있어요, 영규님. 아, 이미 멘탈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런 반복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지금 많이 상대에게 지금 운영으로는 지금 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활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어, 카운터까지 맞았고요. 자, 침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가리님께서는 그래요, 뭐, 어, 어? 야, 그래도 이건 좋아요. 자, 지금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노가리님께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이라는 것도 있고 팀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돼요. 한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와, 후라이팬 어택. 어, 나선한. 어. 자, 개인적으로 쿠시나가 이렇게 약한 캐릭터가 아닌데 쟤네들은 막 치돌이 나선한 쓰는데 후라이팬으로 싸우니까 진짜 약해 보이네. 와, 야, 이분 근데 컨트롤이 거의, 야, 야, 약간 아주르 느낌이야, 진짜로. 어. 야, 이분 좀 하는 분인데, 진짜로. 어, 그쵸. 원래 아주르가 약간 즐겜하면서 이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포스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이기시는 분은 렌지님하고 유미르님이고, 여유롭게 즐겜하면서 이기시는 분이 아주르나 아빠킹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노가리님이. 어. 약간 비슷하죠, 지금 스타일이. 어, 약간 무너지긴 하겠는데 나선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하도 막아주고요. 자, 노가리 이제, 아, 드디어 원다운 됐네요. 야, 그래도 영균이 체력 많이 안 잃었어요, 영균님. 자, BGM 타이밍 나왔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자, 한 줄 난 거면 괜찮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건 아니죠. 어,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야, 진짜 여유로운 경기. 지금 뭐 가는 척 하면서 페이크에 안 가죠.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와, 지금 일부러 서포터 리더 체인지해서 미나토 어그를 끄고 옆에서 사스키를 등장해서 잡기를 써주는.
이건 진짜 장... 와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정말. 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노가리님 진짜 여유롭게 노가리처럼 게임하는 거라면 이따가는 노가리를 못하거든요. 이따가는 과연 어떻게 진짜 잘하면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 영규님이 그래도 대단한 거는 체력을 많이 안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방어적인 플레이는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많이 못 때려서 그렇지. 그렇죠 이건 좋아 이거 그렇지. 리더 체인지 그냥 한 번 더 해야 돼. 리더 체인지 한 번 더 그렇지. 계속 가야 돼. 아 그럼 빠져나오는 끝까지 조져버려야 돼 지금은. 그렇죠 무조건 후라이팬 들고 그냥 그렇지 분노 게이지 채워야 돼 지금. 오 많이 떨어져. 자 좋습니다. 상대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라스트 조직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아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 지금은 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상황이 지금은 상대가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는 바꿔치기 없습니다. 바꿔치기 써버렸어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영균. 아 무너진. 와 지금 이것도 이건 영규님 들어갈만 했어 지금 사실. 아 그러나 미나토 잡기에 빨렸고요. 사스케 빨리면서 아 결국 이렇게 해서 노가리님이 영규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와 대단한데요. 진짜 야 그래도 한번 진짜 빨긴 잘 빨았어요 지금 영규님이. 근데 결국 마지막에 빠는 자는 노가리님이 빨아주면서. 아 효라기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100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거는 라운드 별풍선과 라운드 끝날 때마다 라운드 별풍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효랑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존 게임 때부터 봐주신 효라기님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노가리님께서 배추고사 리그 8강전에 진출하게 되시면서 아빠키님과 노가리님의 경기 8강전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아 이 두 분이 결승전에서 만나도 될 만한 그런 비주얼이에요 지금 경기력이. 8강전에서 만나는 거 굉장히 아쉬운데요. 자 주옥같은 분들인데 진짜 여기서 한 분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무너지게 될지. 아빠킹도 근데 패배가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노가리님 노려볼 만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파토스니가 렌지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리그 이제 8강전 진출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강 이제 두 개의 매치를 남겨두고 있는데 자 먼저 파토스니가 렌지님의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오른쪽이 상당히 강해. 지금 보면은 렌지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라인업이 작살나는 부분이에요. 렌지님은 사실 왼쪽에 있어야 돼 지금. 물론 아빠킹하고 지금 같은 조가 아니기 때문에 4강전 가는 데는 뭐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쵸? 보면은 렌지님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캐릭터 보겠습니다. 자 렌지님은 마다라의 이타치, 자 파토스님은 나루토의 페인을 넣었습니다. 자 일단 뭐 비주얼은 뭐 좋습니다. 뭐 현란한데요. 야 오른쪽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파토스니 움직임 좋은데 이거. 야 이분 움직임 왜 이래. 야 이거 작살난다. 야 이거 렌지니 밀린다. 야 이거 렌지님 이거 시범리그에서 모두 다 우승했던 우승자 출신이었는데. 야 이거 오른쪽 라인업이 작살나는데요 지금 경기가. 거의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지금. 약간 고수의 향기가 지금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좋습니다. 상당한 고수인데 이분도 보니까 나는 다 처음 보는 분들이야. 야 이거는
자, 뭐 리더 체인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잡기 좋습니다 렌지. 이게 뭐 데미지가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저거 사실. 자, 화눈 써주고요 렌지. 빨지 못했습니다 파토스. 자, 계속해서 평타 써주고요 장비까지 파괴되면서. 아, 더욱더 지금 때릴 수 있었는데 상대가 바꿔치기 있어서 추가 연태를 안 했던 것 같고요 렌지님이. 자, 카운터 좋습니다 파토스. 자, 아, 잡기 한번 노려봤죠. 렌지님 바꿔치기 썼어요. 저거는 이제 잡기를 진짜 들어간다 보기에는 상대 바꿔치기를 빼는 그런 동작들이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둔 좋고. 야, 이거 너무 그냥 맞았어요 파토스님. 지금 너무 큰 걸 맞았어요. 지금 충분히 이거는 화둔을 막아냈어야 됐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렌지님 조금 더 다시 분위기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렌지님 바꿔치기 없지만 지금 한번 몰아붙일만 합니다 렌지님 실력 정도 되면은. 자, 렌지 지금 리더 체인지가 쓰면서 이타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다시 한번 마다로 연계주면서 결국 열어냈어요 문을. 아, 바꿔치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원다운을 시켜내면서 역전을 해냈죠 지금. 상당한 도발을 해주고 있어요. 상대 앞에서 고개를 흔들어야 된다. 아, 저건 진짜 정말 남자들은 저런 도발 못 참거든요 대전 게임에서 저런 도발하면은. 자, 파토스님 지금 상당한 좀 열을 가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신라천정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화둔 잘 막아냈어 파토스. 야, 화둔 또 옆으로 잘 피해주고요. 자, 페인으로 바꿨습니다 파토스. 다시 한번 나루토로 바꿔주고요. 자, 계속해서 연계 들어갑니다. 자, 렌지는 바꿔치기. 그렇죠, 아끼면 안돼 바꿔치기는. 자, 카운터 어택 좋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그 렌지님도 지금은 어차피 이 캐릭터로는 한 목숨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게 물렁물렁하면 안 돼 지금. 너무 지금 데미지를 못 주고 있어요 지금 렌지님. 유리했던 거 다 잃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체력 차이가 너무 없는데. 자, 까마귀 대시 이런 거 좋고요. 자, 마다라로 안 되니까 이타치로 바꿨죠 지금. 뭐 난리가 나네 그냥. 자, 렌지님 이제는 못 버텨냅니다. 이제는 버텨내기 힘들어요. 이제는 솔직히 버텨내기 힘듭니다. 체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줘도. 와, 슈퍼가드예요 렌지 지금. 렌지 거의 슈퍼가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토스님은 이겁니다. 그리고 괜히 근접으로 가다가 털릴 것 같으니까 수리건만 쓰는 거야 지금 일부러. 좋습니다. 좋아요 드럽게 안 죽는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고요. 자, 양쪽 다 지금 캐릭터 많이 다쳤어요. 자, 의외로 렌지님은 이기고 도발했지만 파토스님이 이기고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자, 잡기 좋습니다 렌지. 자, 화둔 피해주고요 파토스. 자, 나선왕 깔려있죠. 자, 렌지 잘 봤어요. 자, 수리검 써주면서. 자, 뒤에 화둔 맞았습니다 파토스. 아까도 화둔을 너무 큰 걸 맞았었는데 화둔 맞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화둔 데미지가 상당히 셉니다 나루토 스톰퍼에서는. 그거 맞은 걸로 끝난다 보시면 안 돼요. 지속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속들이. 화둔을 맞게 되면은 무조건 서포터로 리더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화둔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장비 파기 냈고요. 그러나 지금 파토스님 장비가 파괴됐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아, 바꿔버렸네. 장비가 파괴되면 파괴된 만큼의 공격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 가드 깨집니다. 아우, 추가 가드 깨려고 그랬죠. 두 번 가드 깨려고 했어요 렌지님 지금은. 자, 아, 카운터 좋고요 렌지. 자, 그래도 파토스. 자, 그래도 파토스. 자, 그래도 파토스. 렌지님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지금은. 자, 만상천이 빨아주고요. 자, 까마귀 대시 가드로 막아주고. 파토스 가드 불안합니다. 가드 불안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와, 야, 이게 안 들어가네 나선하니. 지금 렌지님 저거 못 봤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야, 파토스 정말 아쉬운 순간. 저 나선을 맞았으면 경기 이길 수도 있었어요. 나선의 대비 상당하기 때문에.
아 바토스! 와 그러나 바토스! 와 수리검! 렌지 죽어요! 바꿔치기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요 렌지! 이걸로 뭔가 해내야 됩니다 지금은! 자 페이! 와 이걸 파토스가 야 지금은 아 저는 진짜 전혀 역전을 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와 저는 진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나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약간의 뭐라 그럴까 렌지님의 방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목숨을 좀 다운시키고 어차피 이걸로는 한 번 더 다운까지 완벽하게 KO까지 못한다 그냥 이 내 목숨은 거의 내준다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 게임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거기서 너무 딜을 못 주고 그냥 죽어버렸어. 아 그러는 바람에 약간의 그런 좀 가능성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아 역전이 돼버렸죠. 효랑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리고요. 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진짜. 아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연습리그 1회 2회 진행했을 때 렌지님이 둘 다 우승했을 건가 그럴 건데 그랬던 렌지님이 나루토 멀티리그 배치고자 데뷔전을 완벽하게 첫 번째 경기 완벽하게 부서지면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와 진짜 그것도 역전패를. 와 이건 정신적으로 이건 상당한 이런 상당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이걸 아쉽게 졌지만 이건 뭐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대단합니다. 우승을 했던 유저가 데뷔전에서 패배를 했다. 아 이거 정말 8시에 이거 진짜 팔 벗고 나와야 되겠는데 이건 밥만 먹고 나와야 되는 각이야 이거는. 자 나루토 버티리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16화 마지막 경기입니다. 처발련님과 포르탕님의 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가 들어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와 다시 한번 라운드 거를 해주시고 계시는 효랑이님께서 별풍선 100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야 라운드 걸 한번 해야겠다 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화면을 잠시 공개하지 않고요. 아 효랑이님 감사드립니다. 라운드 풍샤 다음 리그 때는 좀 저런 것도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 포로탕님께서는 나이든 사스케 시스이 자 초발련님은 중2병 사스케 나루토 되겠습니다. 잘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만큼 리그는 보입니다. 영화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자 중2병 사스케 나루토는 처발려 처발리고요. 자 그리고 포로탕님은 아빠 사스케 시스이 약간 이거는 그 메시지가 떠서 그래. 알림 메시지가 저것도 이제 다음 리그 때는 보완하겠고 알림 끄게끔 설정을 해야겠어 유저들한테. 깜빡했어. 자 포로탕님 조금 더 낫네요 지금은. 자 시스이 화둔까지 좋고요. 근데 처발련이 지금 화둔 피하고 와야 돼요 지금은. 근데 이거 카운터 치려고 분명히 노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야 됩니다 처발련이. 아 처발련이 지금 유리한데 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지금. 야 근데 포로탕님도 그건 있네. 상대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고 아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바꿔치기 안 쓰고 그냥 점프해서 뒤따버리거든요 지금. 아니 오른쪽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와 이거 씨 처발련님 그러다 처발려 지금 바꿔치기가 없는데 각성을 왜 갔어? 이건 아니야. 이거 차라리 서포터 쓰는 게 나아 지금. 이거까진 좋은데 다음이 없다는 거지. 다음이 지금 이거 봐. 아 처발련이 지금 바꿔치기 찼습니다 지금. 약간 포로탕님이 빠른 대응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각성 끝났고요. 자 지금은 계속 때려야 돼요. 쉬지 말고 때려야 됩니다. 아 화두 4개.
일단은 화두에게 일단은 첫 번째 목숨을 내줬습니다. 약간 포로탕님은 그거네요. 니가와 약간 플레이 느낌이에요 지금. 나는 안 간다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이걸 연습한 것 같아. 상대가 들어오면은 대시를 박아버리면 점프 2단 점프를 해서 대시를 박아버려서 상대 뒤를 따는 거. 이게 약간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저런 거 조심해야 되고. 오이를 오이로 지금 맞서 싸우려고 그랬죠?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초발련님.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절대 가선 안 돼. 가드하고 카운터 쳐야 돼, 초발련님 지금은! 자, 그래도 포로탕님 지금 이제는 조금 체력이. 아 근데 저 정도 남은 피로 지금 초발련 체력을 또 이만큼 뺀 거면은 할 거 다 했습니다 지금 누워도. 충분히 할 거 다 했어요. 수리검을 좀 써야 돼 수리검을 초발련님. 그리고 아 아 좋구요. 좋아 내가 볼 때는 포로탕님한테는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분이 이기시면 완전히 니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 져선 안 돼. 뭐 멘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좋아요. 형타 다 들어갔고요. 각성 갈 것 같은데요? 아, 각성 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대로 계속 가면은 상대가 바꿔치기 할 거거든요. 서포터 막아야지. 서포터 뚫어냈어. 한 번의 가능성 열려있습니다. 딱 한 번의 가능성. 15초 만에 체력 다 빼야 돼. 무조건 다 빼야 돼 지금. 그래도 지금 하나의 희망이 있긴 있어요. 저발련 지금 가야 돼. 쉬면 안 돼. 지금 가야 돼. 저발련 지금 가야 돼. 지금 저발려야 돼. 아예 처발 넣어야 돼. 자 좋아요. 저발련. 아 좋습니다 지금. 자 바꿔치기도 많아요. 역각성. 자 고통의 체인지. 자 지금 그래도 바꿔치기 싸우면서 지지만 않으면 몰라. 이겼어. 바꿔치기 싸우면서 이겼어요. 아 밀렸어요. 저발려 이기는 것 같았는데요. 이거는 서포터 무너졌어요. 아 저발려 이겼어요. 저발려 와 이걸 이겨. 아니 이걸 처발려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의 타이밍은 있다고. 뜨거운 명경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나루토 미소옥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단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처발련님 포로탕님을 쓰러뜨리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진짜 경기를 진짜 끝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